캐나다 록계의 전설 랜디 바흐만. 더 게스 후에 초대 기타리스트인 그는 팀 해체 후에도 솔로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단짝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기타입니다. 특히 10대일 때 $400를 주고 산 기타는 바흐만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아메리칸 우먼을 비롯해 여러 히트곡을 쓸 때 함께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기타를 1977년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도난당했는데요. 바흐만은 기타를 찾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난 후 46년이 지나서 기타를 찾게 되었습니다. I'm trading the twin sister to him. Both of these guitars are very special. They were made in 1957. They're made in about the same week by the same men who put them together. To find my guitar again was a miracle. To find its twin sister was another miracle, and to trade them will be the final miracle. 바흐만의 기타는 일본 음악가 타케시가 8년 전에 구입하면서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타케시에게도 소중한 기타였지만 바흐만이 얼마나 이 기타를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기에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흐만은 감사의 의미로 같은 해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타를 타케시에게 선물했습니다. 와우. 다카다카 8년 소유して 引かしてもらって それで今返すだけでも むちゃくちゃ寂しいじゃないですか でも彼はずっと 46年 ずっとその寂しいまでずっとしてたわけで それをなんかこう そろそろ誰かその寂しい役を代わってあげないと レジェンドに対してかわいそうじゃないですか それで決めましたね 本当に 사랑했던 기타와 다시 재회한 바흐만. 다시는 기타를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바흐만은 이제 자신과 똑같은 쌍둥이 기타를 소유한 타케시와 함께 로스트 앤 파운드의 제목으로 공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타 덕분에 좋은 인연까지 덤으로 생겼네요.